자, 첫 번째 사업 아이템. 첫 번째 사업은 아까 본 쓰레기 나오는 쓰레기 사업 하신 거예요? 아, 그게 이제 퇴직금 받은 거. 아니, 근데 쓰레기로 아, 어떤 쓰레기? 쓰레기에서 연료가 나온다. 쓰레기에서 연료가 나온다. 쓰레기 냄새 만나지, 이러고. 한참 한 10여 년 전에 벤처 열풍이 불었을 때, 아,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들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일에, 실제 그 일에 저희가 관여했으면은 저희도 대박이었죠. 근데 저희한테 말씀하신 분은 그런 좋은 소스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나쁜 마음으로 다가왔던 분이니까 당연히 그게 잘 아시는 자기였어요? 잘 아시는 분의 아시는 분의 아시는 분. 하루는 형님 제가 밥 한번 사드릴게요.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번 주일날 주말에 골프 한번 치실까요? 골프 한번 치고 저녁에 술 한번 얻어먹고 밥, 골프, 술. 요 딱 세 번에 형님까지 이 사람한테 이제 다가가면은 그 사람 완벽한 내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 몸에서 네. 돈 냄새가 풀풀 났던 거예요. 퇴직금을 받으면 네. 돈 냄새가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또 중간에 하나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 네. 그 사기를 당하려면 요거 한번 저기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딱 끼어들어요. 아닙니다. 해보세요도 아니었고 네.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됐고 그다음에 잘 차려진 그 그래프도 쫙 이렇게 컬러로 되어 있고 네. 그런 서류 같은 책자를 하나 보여줍니다. 사업계획서 네. 그러면 그날은 이 사람은 멋있어. 혹시 그 사업에 자기를 안 참여시킬까 봐 자기가 더 안 돼. 아, 나도 여기 꼭 참여시켜줘. 하는 거죠. 비슷한 경우 있으시죠? 예, 예. 아우, 좀 이렇게 99%가 저랑 비슷하네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어디서 사업을 하시는지. 진짜 모르고. 예, 이분이 집이 어딘지. 집까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소재를 하는 거는. 아니, 아니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투자를 그러니까, 하냐고요. 아니, 완전 그렇게 똑똑하시네. 아니, 그냥 사업 계획서도 받고. 그 다음에. 환경 산업이잖아요. 쓰레기에서 기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바람직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런 사업은 진짜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잘 안 되는 것이지. 경제성만 있다면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 경제성이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죠. 아니, 근데 이제 이건 경제성도 있고, 환경산업이고, 아나운서를 했던 제가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코스닥 나중에 상장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고, 아, 이런 게 제시가 되는데 어떻게 그걸 놓쳐요? 아무튼 투자를 했다? 네.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연락이 안 돼. 바로. 입금 되고. 바로. 나중에 감옥 갔지. 어떡합니까? 아, 감옥 갔죠. 감옥 간 것도 몰랐어, 나는. 그럼 그랬는데, 어쨌든 그 2억을 넣었어요. 2억을 넣었는데, 그 당시에 벤처 투자를 많이 했어요. 얘기 한 1,000만 원씩 했다고. 1,000만 원씩 10군데 투자하면, 그 가운데 하나만 성공해도 그게 한 100배 정도씩 이렇게 수익이 나는. 예, 예. 그래. 네. 근데 너무 몰빵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튼 2억을 남겼다? 근데 퇴직금이잖아요. 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잘 오는 거 있어요. 잠 안 오죠. 무슨 계산 작전을 나면, 내가 정말 월급쟁이로서 아둥바둥 살다가 정말 마누라 민크코트 하나 안 해줘서 지금도 없어요. 1,000만 원짜리 민크코트를 사도 20벌을 살 수 있고 노트북도 그때 내가 아주 고물 노트북인데 못 바꾸고 있었거든. 100만 원 좀 좋은 거 바꾸잖아요. 노트북 200개인데 막 그런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야. 예, 예, 예. 한 보름 이상 잠을 못 잤어요 진짜. 투자 원칙 입장에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모르는 내용을 모르는 데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투자하는 세계에서도 프로 중에 프로, 그걸 벤처 캐피탈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10개 투자해서 하나만 대박 터지면 본전이다. 2개 터지면 성공이다. 8개는 날아가도 태어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는 없어도 되는 데를 투자하는 거예요.